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 물고기 배속이라고 하는 게 좀 답답한 생각이 안 듭니까? 좀 창명하고 맑은 기분보다는 좀 어두컴컴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잘못됐는가를 생각하게 하고, 또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 늘 좋은 일만 있고 감사할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고 뜻하지 않는 그런 불미난 일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요나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요나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우고 그 시대를 또 세워가는 시대적 사명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평소에는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잘 몰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하는 말씀들을 쭉 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요나의 길목을 막았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 말씀 피하여 저 다시스로 여행 가려고 배를 탔잖아요. 갑자기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풍랑에 살아남으려고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밑창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바다에 던지면 잔잔하게 된다는 걸 요나가 아름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이리 무서운 풍랑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들이 이 안전의 위협을 받고 풍랑에 뒤집힐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하는 게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자신이 던져지면은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면 다른 사람에게 안전이 온다는 그런 안전하다는 그런 요나의 말. 그런데 요나가 던져졌지만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고 때마침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해보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 그럴 때 이게 어디 전설 같은 이야기고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서 3일간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왜 이렇게 3일간 물고기 배 속에 요나가 있었다 하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배 속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따뜻한 온돌방 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까? 편안한 어떤 침실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잖아요. 이 물고기 배 속은, 예, 한마디로 숨막혀 죽을 지경의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하는 말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 고난은 얼마나 갑갑하고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숨이 막히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예, 그런 장소가 바로, 예, 물고기 배 속. 그래서 다음 성경에 보면 또 고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스올의 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럽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무덤, 예, 지옥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음부의 고통을 당하는, 죽음의 직전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졌었으므로. 그냥 바다에 던져진 게 아니고 깊은 해저의 심해로 던져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 이 몸이 물고기 배 속에서 몸만 쪼여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답답한 게 아니라 영혼까지 짓눌리고 영혼까지 완전히 꽉 쬐어지는 영과 육이 함께 깊음의 고통, 어두움의 고통, 깊은 바다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숨막히는 그런 죽음의 그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물속에, 깊음 속에 헤매고 있다는 사망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고기 배 속에서 어디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피할 길이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할 수도 있었지만, 물고기 밖에 있을 때는 다시스로 도망하고 배 타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물고기 속에 들어, 배 속에 들어간 이후에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던 사람도 한순간에 시험이 들면, 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정말 때로는 외면하는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잘못을 깨닫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돌아설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용기입니다. 요나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깨달으면서, 예, 이 큰 폭풍이 나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나 때문이라 알았습니다. 나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전체를 안전을 해치고 있으니 나를 던져 넣으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알고 회개해도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배 속의 고통을 요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물고기 배 속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스올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현장입니다. 내가 왜 이런 원치 않는 일을 당할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깨닫기 시작했잖아요.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을 쳐다봤잖아요. 물고기 배 속에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물고기 배 속에 그 소울의 고통과 고난의 자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편안합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휘두르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유고 평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마음 편치 않다면 바로 물고기 배 속입니다. 물고기 배 속은 편안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냐?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거기에서 요나처럼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 그때야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자신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거듭거듭 신명기에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노예에서 구원하신 은혜, 40년 광야 생활에 메마른 땅을 걷며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4절에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하게 하신 이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잊어버린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딴 게 없습니다. 고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데서부터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어서라도 우리를 돌아서게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알면서도 자신을 은폐하고 배의 밑창에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면 직접 폭풍랑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돌려놓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면 교회나 지금 우리 가정이나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 오늘 이 물고기 배 속에서 소울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배 속은 오늘 이 물고기 배 속에 3일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겸손의 자리, 거기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이 물고기 배 속의 의미는 그래서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숨 막히고 갑갑합니까? 교회 생활이 답답합니까? 가정에 가면 숨 막히고 가족들 보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나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쪼아붙이는 물고기 배 속에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이 물고기 배 속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사 하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또 소울의 배 속의 고통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주님 듣고 계십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물고기 배 속에 그런 고통이 있느냐? 소울의 고통을 느끼고 있느냐? 자녀들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지금 물고기 속에서 쪼여들고 영혼까지 쪼여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고통이 있느냐? 요나 봐라. 그때 기도했지 않느냐? 기도하니까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사방이 갇히고 도망갈 자리가 없는 물고기 배 속에서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요나의 물고기 배속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 그 뭐 신기하게 거기서 살아났다,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 아주 기적의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물고기 배 속은 이건 고난의 현장이다.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뭡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해서 육지에 토해내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예, 제가 그랬잖아요. 물고기 배 속에 몇 번씩 들어가서 그래도 사람이 아직 완전히 못 돼요. 죽을 때까지. 예. 사람이 죽어야 성화되는 거예요. 참,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서 물고기 배 속에서 넣어서라도 만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말씀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버렸잖아요. 그런 자기 중심에서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로 향한 겁니다. 자세가 바뀌어진 거예요. 예. 물고기 배 속에 던져지기 전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사명 잘 감당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좋아도 시험 들 수 있고 명령 어길 수 있잖아요. 물고기 배 속에 고통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며 만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메마른 시련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연속입니까? 아니면 물고기 배 속의 고난에, 세월의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모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물고기 배 속에서 우리 가슴만 치고 답답해 죽겠다라고 소리만 지르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요나처럼 주여 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설 때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는 맞아주시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환영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물고기 배 속에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결코 망하는 거 아니라는 걸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 세월의 고통을 통해 은혜와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은 밀어넣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세월의 배 속에서 나를 밀어넣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의 아픔과 고통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겪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버리고 겪는 고통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곱 평천방에서 이런 교회로 성장케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하신 하나님, 더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더 많이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더 힘쓰겠습니다. 세계를 품고 더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교회가 정말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시죠? 기도가 살아나면 됩니다.
성전을 외면했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고 예배를 외면했던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거기다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한다 말합니까? 전에는 편안할 때는 선지자로 잘 나갈 때는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 물고기 배 속에서 나를 살려주고 나를 건져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 내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소리 배 속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내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큰 물고기가 육지 앞에 가서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요나가 재수가 좋고 재주가 좋아 물고기 배 속에서 기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토해내게 해주시는 기적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한 가지 이 요나 이야기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건 무슨 저 전설 같은 이야기를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 자신에게 이런 건강과 젊음과 이런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명자로 오늘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거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이 회복하는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쩜 이 어두운 물고기 배 속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하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믿을 수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동한 아무리 마음 잘 먹어도 아무리 고쳐 먹어도 돌았으면 또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 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에게 오늘 기도하면서 예,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